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관우 키우기 고나우. 중국 후안만의 무장으로 유비의 의동생, 장비의 의형이자 단평의 아버지이다. 동탁토벌전에서 화웅을 토벌하면, 이제 화웅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포가 이제 그때 호로관이었는데 사수관이었는데 이제 가려 그러는데,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리오 하면서 이제 그 되게 장수들 많이 뵀죠. 일단 닉네임은 타요. 오케이 됐고, 일단 여기 방치형 키우기인데, 잠시만 응진간도 있고,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 강화 또 이런 또 방치형 게임이 또 생각 없이 하기 좋아. 지금 이제 2 스테이지군요. 동탁. 그리고 아 이거 채팅도 되는구나. 이미 다 하고 계셨던 분들인가요? 수다방도 있고 막 게임방도 있네. 결국에 관우 목이 잘리냐고요? 그거는 제가 엔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엔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게임이 공식 카페를 가면은 쿠폰을 줘요. 카페에 쿠폰 모음이 있어. 아 진짜로? 운영자가 정리해놨다고? 뭐야 이러면은 진짜 뭐가 남아? 이렇게 다 퍼주면? 원래 저런 거 보통 한정 쿠폰 아니냐? 그때만 사용 가능하고? 일단 쿠폰 하나씩 좀 입력을 해볼게요. 야 이거, 야 오늘 이거 쓰다 끝나겠는데? 일단 몇 개씩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600개 주고요, 이거는 200개 주고요, 이건 1000개 주고요, 1310명 지금 1310개 주고요. 전설 도감 선택 쿠폰. 나는 유비 전설도 고를 수 있고요. 그래 또 하나 더 쓰면은 망캐라고 다시 키워야 된다고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합 패키지는 구매를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거를 끼냐? 쟤네들은 도감 유비 배치가, 아 뒤에서 이제 유비가 이제 따라오네. 그 다음에 책사, 아 책사 배치가 또 따로 있네. 그래서 아까 나 망했다고 한 거구나. 내가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나 이제 막을 수 없는데?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게임이 진짜 딱 생각 없이 하기 좋아 여러분들. 야 나 적토마 뽑을 수 있어요 님들? 지금 뽑아도 나와 적토마? 야 그리고 점점 빨라지냐?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퍼져요 이 모빌릭스 게임들이. 진짜 모바일 게임 같은 모바일 게임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 아 이게 PC 게임인지 모바일 게임인지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 또 아이폰은 지금 사전 예약 중이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 광고주님이 네이버 카페 타유님 방송 보시고 5만 달성 통 크게 이벤트 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 카페 가입 진짜 여러분 1500분만 더 해주시면 돼. 진짜 통 크게 해주신대요. 아 나 기 한번 살려줘 여러분들. 방송 열심히 하잖아. 진짜 통 크게 하신대. 이렇게 하면 뭐가 낫냐고요? 여러분들이요. 아 이것도 레벨 100 강화가 있네? 전부 다 강화하는 건가? 봄을 뽑은 거 강화해. 계속 봄을 뽑게 진행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나가서 쿠폰 안내 들어간 다음에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거 들어가서 인수 제니월이 뉴이어 저런 거 이제 들어가서 돈 복사하고. 야 관문 돌파는 전투 이거는 뭔가? 아 이거 이제 관문 돌파 개빡세네 이거는. 아까 장화 뽑은 거 적용했나요? 잠시만요. 야 장류 개쩐다. 그 다음에 다시 강화 들어가서 공력 강화하고. 아 나 관우 돌파시키고 싶은데 너무 욕심이겠지? 와 저게 아프다 엄청. 사유가 뭐임? 우리 딸 보는 버스 만화인가? 이분 진짜 아버님이다. 님들 닉네임부터 이제 하윤 애비님. 또 이제 저도 하나의 아버지로서 이제 저도 다른 게임 우주 아빠 이런 닉네임 있거든요. 일기토 잠시만 일기토 1회 진행 잠시만. 부차 샤빌라야. 너무 강하다. 교만한 관우 바로 갈게요.
이제 나 이제 가이드 끝난 거야 이러면은. 근데 저 방어구 없는데. 근데 아 이러면 현질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자 게임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쿠폰으로 복사가 됩니다. 아 여러분들 아 광고주분께서 카페 5만이랑 상관없이 제 기존 유저분들도 아 쿠폰 생겼으면 해가지고 아까 5만 찍어라 하셨잖아요. 그냥 전용 쿠폰을 만들어주신대요. 이게 일정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쿠폰이 따로 나온다고 하죠. 오늘 방송 약간 기념 이런 느낌으로. 아 여러분 관우 키우기 지금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뽑을 수 있어요. 저 쿠폰만으로 관우 다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크는 거죠? 다 키우면 다 크는 거지?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역발산 관우까지 해야 돼. 환생해가지고. 와 근데 관성제공 관우 막 이런 것도 있네. 아 나 이 도트 그래픽이 너무 좋다 일단. 야 근데 진짜 너무 풍족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성장이 뭐 어렵지가 않아. 저 아까 보니까 도감에 또 보면은 장수도 엄청 다양해. 제가 아직 못 뽑은 애들도 많지만 거의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죠? 여포도 있고. 와 씨 나 이제 적토마도 탈 수 있나? 아 적토마 있네. 얘 또 관우한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여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관우의 상징이기도 해서. 사용인 쿠폰생님 쿠폰 번호 TAY요. 아 진짜요? 지금 나왔다고? 아 여러분 지금 타요 치면은 여러분들 쿠폰 등록 들어가셔서 1000개 주거든요? 뭐가 이렇게 빨라? 말도 안 되는 운영이야. 아, 실시간으로 주시네?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타요 쿠폰 치시면 그 자원 줍니다. 와 즉석 쿠폰 개쩌네. 와 이거 공격력 강화를 해도 이거 퍼주고. 제 과금 할 게 없어. 저는 그래도 좀 빠른 진행을 해 2만원 정도 과금했지만 네이버에서 관우 키우기를 검색합니다. 그 공식 카페가 떠요. 공식 카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쿠폰 안내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 GM 조은님께서 쿠폰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걸 입력하시면은 진짜 몇만 인수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 뭐부터 해야 효율적일까요? 하시는 분들 공략 팁 들어가셔서 쿠폰 검색하신 다음에 훈제 비둘기님 공략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쿠폰 뭐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또 이렇게 공지로 여러분들. 아유 또 이렇게 늦은 시작까지 지금 10시인데 타요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쿠폰 보상 인수 또 이렇게 또 준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야 근데 야 여기 나오는 애들 너무 불쌍하다. 전부 다 한 방에 떨리는. 자 여러분들 오늘 숙산 삼국지 방치형 RPG 게임 관우 키우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치해둔 상태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게임이 진짜 재밌네요. 충분히 무과금도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 도트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관우 키우기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꼭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